이렇게 조용한 거지? 이 인형들도 무대 위의 세트일까? 아무리 그렇다 쳐도 로비에 사람 한 명 없다니 너무 수상한걸?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지? 이 꿈 세계에 제2의 극장은 없을 텐데. 그럼 썬데이 씨가 우릴 농락하는 건가? 무대에서 결전을 펼치자더니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마치 세븐스 씨. 깜짝이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리기 전 아스타나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산막으로 구성된 사전극에 여러분을 초대하죠. 역사는 우주의 가장 진실된 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테나코니와 에이언즈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윤곽은 자연스레 그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천지가 개벽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에나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분께선 성운을 플렉트럼으로 삼아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 코드를 만드셨습니다. 흰 건반을 튕기면 해가 떠올랐고 검은 건반을 튕기면 달이 떠올랐죠. 그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액자 주변에 인형들이 모여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까? 여긴 어디지? 이곳의 분위기는 썬데이 씨의 내면 세계와 비슷해. 어쩌면 이 사전극에도 비슷한 능력이 담겨있을지 몰라. 죄수의 송가라는 제목과 주변의 분위기를 더해보면 아마 페나코니의 과거에 관한 연극이 펼쳐지겠지. 지난 몇 번의 개척 여정에선 감옥에 갇히지 않아 운이 좀 트였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전 멀리서 온 손님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세 개의 연극을 준비했죠. 페나코니가 아직 변방 감옥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엠버력 2147기원, 죄수 한우누가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어요. 컴퍼니는 이를 변방전쟁이라 칭했고 아스타나 사람은 이를 독립전쟁이라고 불렀죠. 한우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죄수에게 자유를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은 알지 못했죠.
존경하는 여행자들이여, 이곳에 남아줘서 고맙군요. 이곳에 남은 세 무명객은 변방 감옥의 개척의 교리를 전파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스타나는 또 한 번 전쟁에 휘말렸어요.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원인이었죠. 한 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였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줄만 알았지 자유를 위해 살 줄은 몰랐죠. 이 황무지 위에 세워진 자유의 땅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보세요, 이들의 형기는 진작 끝났고 컴퍼니의 간수는 이미 추방된 후였죠. 하지만 죄수들은 여전히 노예의 몸이었어요. 그들을 가두는 게 외부적인 무언가가 아닌 내면이었기 때문이죠. 자유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나약한 영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의 존재를 믿는 사람만이 자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죄수들이여, 명하노니 자유를 깨우치고 형제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이 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연극을 완성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노래가 승리자. 오늘 밤 영웅별 메아리 지원 투입. 한 번 더.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그 누구도 저는 너희의 앞길을 막을 순 없으니 이제 그대들은 자유다. 여기까지가 제 1막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변방 감옥은 점차 유배의 땅으로 변해갔죠. 이건 페나코니 건설의 역사일 거야. 죄수들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 끝내 우주에 유배의 땅을 세운 거지. 다만 썬데이 씨는 육체적 감옥보다 정신적 감옥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 연극이 너무 문예적이라 그나마 전투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네. 어쨌든 출구에 도착했으니 어서 나가자. 이 인형들은 우릴 또 어디로 보낼 생각이지? 그분께선 유성으로 펜촉을 만들고 발음기호와 수학기호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주먼지를 모아 강을 만드시고 상류는 선과 정의를, 하류는 악과 불의를 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만물은 저마다의 기호를 부여받고 사람들은 선악과 이해득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어리석은 하인의 손가락. 아무래도 이게 제 2막이겠지. 주변 환경도 달라졌어. 아까보다 좀 정돈된 것 같은데? 지금부턴 권력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나무, 풀, 꽃, 새, 짐승, 과일, 벌레. 총 7개의 가문이 페나코니에 정착했죠. 유배의 땅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잡다단한 역사이니 의화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부인수. 유배했다면 매우 혼란스러웠고 언제든 내 외환을 겪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겉으로는 7대 가문이 통일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탓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죠. 내란에서 가장 먼저 내쳐진 것은 흑자두 가문이었어요. 그들은 알팔파 가문이 계획한 백사막 사건을 거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죠. 불로 날 만드셨지. 그러니 내가 더 고귀하다고. 알팔파 가주는 컴퍼니의 빌부터 자유와 목숨을 맞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대의멸친한 장남이 가주직을 이어받게 됐어요. 은하는 잔혹하고도 무정했어요. 불나방 가문은 열차가 남긴 은하 궤도를 개척하려 했지만 곤충 때 잔당과 마주쳐 전멸하고 말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며 5대 가문이 가족을 이끌고 유배의 땅에 찾아와 고퍼우드 씨에게 귀의한 후에야 헤나코니도 비로소 꿈의 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외부인 손님, 이 저택이 매복 중인 교사자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도와달라고요? 뭘 하면 되는데요? 난 그들이 이성의 평정심을 되찾고 거짓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라네. 제 이막은 헤나코니가 꿈의 땅으로 향해가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어.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도착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것 같아. 그런데 이 새로운 주인은 왠지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그게 썬데이 씨가 숨겨둔 내용일 거야. 화합이 페나코니를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 방법은 과거의 간수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 녀석들을 전부 침착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든 옛 주인을 다시 모셔든 간에 절대 새 주인에겐 복종하지 않으리. 주인님이 안 계신다면 그 누가 내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주인님이 떠나셨으니 원래대로라면 난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그분의 호령이 없으니 무지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해야겠군. 주인님이 떠나셨으니 난 더 이상 주인이 없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충성을 다해야 해. 난 하인 중 가장 충실한 호위병이었지. 주인님이 추방되셨으니 난 그분을 대신해 만민을 거느리는 권능을 쥐리다. 옛 주인은 떠났는데 난 왜 여전히 군중이 만들어낸 잔영을 두려워하는가? 주인님! 언젠가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제 충성심을 칭찬해 주실 때까지 영원히 주인님을 바라볼게요! 주인님, 당신이 안 계시니 더는 칭찬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 몫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주인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난 자유야. 하지만 주인님의 인도가 없다면 또 누구를 위해 노래하겠어? 은하에 울려 퍼지던 그분의 고귀한 목소리처럼 난 새 주인을 위해 노래해야 해. 고맙네, 외부인 손님. 이제 하인들 모두 각자의 이성을 되찾았군. 모두 잘 들어라. 너희의 옛 주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길을 걸으며 서로 돕고 진리를 위해 애써야만 서로에게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법. 거짓된 환영을 꺾고 서로의 품에 안기거라. 다들 준비해. 또 전투가 시작되려나 봐. 아스타나 저녁에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늘은 무너질 듯 여덩치고 대지는 돌의 낙습으로 가득하지. 은빛 우주의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세상이 피어났어. 새로운 앞장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접촉 데이트 허행 마커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접촉 데이트 허행 마커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떠도는 자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자유권을 부여받은 노예에 불과했죠. 여기까지가 제 2막입니다. 허황된 조화 속에서 유배의 땅은 점차 축제의 별로 변해갔죠. 비건 페나코니가 점차 가족의 속국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화합이 도착한 후 유배의 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온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 연기가 참 다채롭네. 가족 모두가 노련한 연기파 배우라니. 그분께서는 행성의 고리를 주어 법도를 밝히고 인간과 함께 행동을 위한 법령을 세웠습니다.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 코드를 악기로, 발음기와 수학기호를 음표로, 거스를 수 없는 강을 선율로, 법이 명시된 법령을 곡의 형식으로 사용하셨죠. 사람들은 악장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입니다. 그 사람 인형으로 안내하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이번엔 나도 알아들었어. 마지막 막은 질서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일 거야.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는 지난 두 막과 확연히 달라. 이제 마지막 막이에요. 지금까지 페나코니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드렸으니 제가 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페나코니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만민에게 멀리 내다볼 눈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하고 책임져야 한대. 군왕이 없다면 누가 약자를 비호하고 횡포꾼에게 맞선단 말인가? 우린 약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네. 우리가 횡포한 자에게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말일세. 군왕이 나타나기 전에도 자연이 이루어져 온 일이니 군왕이 떠난 후에도 자연이 이루어지겠지. 군왕이 떠나보면 군왕이 되는 것.
더 이상 군왕은 필요 없네. 우리가 만물을 초월하는 군왕 그 자체이니. 어? 지금까지의 도막을 봤을 땐 이쯤에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한바탕 싸워야 하지 않나? 근데 왜 다들 말이 없지? 지난번처럼 우리가 직접 각본을 완성해야 하나 봐. 그럼 네가 저들의 감정도 조절해야 하는지 확인해줘.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죠.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마지막 막은 이미 완성됐다는 사실을요. 옛 군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이제 최후의 의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또 싸워야 할 듯하니 다들 단단히 준비해. 그렇지, 결국인 나성형 대련에서 니네 대신이 천천히 추락하고 있지. 영원히 날 기억하거나 날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니. 내 마음속 윤곽은 틀림없이 가른 경험과 뒤엎일 테니. 새로운 악장으로 너무 좋아해. 합주! 떠든 나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난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고요한 밤을 지나고 있네. 영원히 날 기억하거나 꿈의 여우를 추억할 필요는 없지. 내 몫이었던 것들은 쇠락하겠지만 그대는 그 나약함을 초월할 것이네. 마지막 막은 지난 두 이야기보다 이해하기가 쉽네. 그는 화합을 몰아내고 질서의 제국을 세울 생각인 거야. 가자. 사전극이 끝났으니 이제 조화의 축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겠지. 그분께선 세상 만인에게 의미를 하사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모두 갖추신 후 창조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에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질서로 만인을 정의했지만 그 결과 우리가 당신의 인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날 모두가 힘을 모아 신을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극장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바로 질서의 힘인가? 다들 준비해. 이번에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몰라. 이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마침내 환호의 송가가 울려 퍼진 것이죠. 여기까지가 질서의 모든 것이었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은하 역사의 사소한 에피소드일 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기나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죠. 마침 잘 오셨어요. 조화의 축제가 곧 시작될 텐데 화합의 서막에 여러분이 빠진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헤나콘이 극장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곳은 좋은 꿈의 중심, 스텔라론의 소재지, 조화의 축제의 절대적 무대이자 저희가 페나코니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투의 땅이죠. 그 개척의 신념에 경의를 표하죠. 신념이 있어야만 이 세계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하나만 지적하자면 영원한 깊은 잠이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잠든 사람들을 억지로 좌지우지하는 건 더더욱 행복과 거리가 멀죠. 히메코 씨, 아직도 질서가 우주 전체를 그분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그린 낙원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일 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그저 에이언즈의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지. 아직도 제 의도를 오해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제 이상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키는 것도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에이언즈는 없고 오직 질서만 있는,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만의 낙원을 만드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살기 위해선 그 어떤 존재도 그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게다가 당신이 말하는 낙원의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끝까지 서로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운명이 저희를 싸우게 했으니 각자의 운명의 길로 우주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하죠. 다만 미래의 소곡이 울려 퍼지기 전에 제 질문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낮과 밤이 같나요? 의인과 죄인은 감히 나약하게 태어난 인간은 어떤 신에게서 안녕을 구해야 할까요? 위험한 생각이 드네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내 이언지여, 당신은 질서로 천지 만물과 만민을 정의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인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시험해보지. 방점! 조심! 화합의 세상에서 오병이 난쟁이! 편법은 쓰지 마. 오리! 대답해! 마이너스! 여러분의 결의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태양을 직시할 권리를 드리죠. 107,336개의 반석 위에 전지전능한 주화의 현을 내 뜻대로 최고의 초유사 하모니 성가대 도미니커스! 앞으로와 마련해 죽음의 그늘을 방어하는 자여! 화합의 화신? 결국 조화의 축제의 진짜 목적은 찬탈전이었던 거야? 찬착해! 그대들 지혜롭고 영민하여 쉽게 알 수 있게 어찌 화합과 질서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질문하지. 그건 우리가 부여하고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 왠지 눈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 이건 조율의 힘. 절대 노랫소리에 현혹되어선 안 돼. 주상이는 던져져서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되었으나 창조물은 신의 유해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어! 다나? 위엄이 빛날진 영을 따르라! 즉시 처결한다! 일어나, 얼른! 야, 그만 자라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고! 괜찮아? 내 말 들려? 네 이름이 뭔지는 기억해? 그럼 곤란한데 기억 좀 더듬어 볼 수 없어? 네 이름은? 됐어! 농담은 잊지 말게! 신군의 위력이 대단하긴 해도 네가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말하자면 긴데 요약하자면 우리가 고전을 겪고 있을 때 결맹옥조를 사용한 다낭이 장군과 함께 우리를 구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현실로 돌아온 거지. 봐! 여긴 네 방이야. 다른 사람들도 꿈세계에서 돌아왔어. 히메코 언니는 로비에서 장군님과 얘기 중이야. 깨어났으니까 열차팀 모두에게 무사하다는 걸 알려줘야지. 따라와! 나랑 얘기할 생각은 없는 거야, 장꾸러기? 이 목소리는 블랙스와이 씨? 어? 어디가? 안녕, 또 만났네, 장꾸러기. 블랙스완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마치 세븐스 씨. 그 애가 깨어났길래 얼마나 회복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장군의 그 일격은 시기적절했지만 파괴력 역시 어마어마했지. 사도의 힘이 부딪혔으니 보통 사람이었다면 피해를 입었을 거야. 다행히 꿈세계는 내 세력권이기도 해서 하모니 성가대가 붕괴하기 전에 모두를 내보낼 수 있었어.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블랙스완 씨. 고맙긴. 나 역시 소중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원치 않거든. 동료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같이 가도 될까? 되긴 되지만 또 지난번처럼 이상한 계략을 꾸미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난 한 번도 계략을 꾸민 적이 없는걸. 적어도 너희 옆에서 말이지. 히메코 언니와 웰트 아저씨는 바쁜 것 같으니 우선 다낭부터 찾아보자. 저길 봐! 역시 그 카우보이와 대화하고 있었어. 복숭... 깼구나. 좀 어때? 이런 적발!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텔라론 맞지?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하군. 기억하는 자한테 들은 거야. 내가 대신 소개해줄게. 이쪽은 갤럭시 레인저 부트힐이야. 우리는 누군가를 추적하던 중에 우연히 만났어. 그러던 중 선데이 씨가 세상을 뒤흔들 음모를 꾸민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너희를 찾고 열차팀을 도와 세계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감사 인사는 됐어. 우리 갤럭시 레인저의 모토가 불의를 보면 돕는다거든. 다낭, 내가 선주 옛말을 제대로 쓴 건가? 뭐, 대충은. 어? 잠시만요. 누군가를 추적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열차에서 누굴 쫓는다는 거예요? 하하, 좋은 질문이야. 그야 당연히. 누구였더라? 다낭, 넌 기억나?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나. 이상하네. 뉴로칩도 멀쩡한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관두자고.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아마 좀도둑처럼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거겠지. 아무튼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그래, 모든 일이 해결되면 내가 다시 기억의 영역으로 돌아가 추적해볼게. 그럼 어서 히메코 씨한테 가볼까? 호텔 전체가 페나코니에 떠오르는 스타인 그 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잖아. 응,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로비로 가자. 어서 가봐. 난 외부인이니 너희의 재회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군. 봐! 장군님이랑 같이 저기 있어! 괜찮네. 적의 세력이 하늘을 찌를 때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연맹이 은하열차를 대표해 나서야 하는 법이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게다가 컴퍼니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평화를 우선시하고 가족은 궁지에 몰렸지만 스스로 조화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 연맹은 항상 이치에 따라 상대를 설득하니 양측이 지난날의 응어리를 풀고 사이좋게 지내리라 믿네. 정말 대의명분에 밝으시네요. 선주연맹이 중재한다면 페나코니의 평화도 머지않아 실현되겠죠. 부끄럽군. 열차팀이 없었다면 이 좋은 꿈낙원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전에 배신자 무리인 질서의 잔당이 선수를 쳤을 테지. 하, 우리의 1등 공신 오셨는가? 역시 은하방망이 협객다워. 의협심에 통찰력까지 갖췄군. 자네, 괜찮나?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몸은 좀 어때? 걱정 마세요, 웰트 아저씨. 이 녀석 얼마나 멀쩡한지 여기 오는 내내 평생치 농담을 다 했다니까요. 그나저나 웰트 아저씨는 어때요? 그 녀석이 로빈 씨까지 함께 가뒀다면서요. 하, 말하자면 기네. 그래도 썬데이 씨가 점잖은 사람인지라 악랄한 방법을 쓰진 않았지. 그저 조율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식을 우리와 연결했을 뿐. 다시 말해, 우리를 의식 속에 가둔 걸세. 경원 장군이 하모니 성가대를 처치한 덕분에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다네. 어? 그 사람은 저희한테도 조율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마터면 저희도 갇힐 뻔했다는 뜻이겠죠. 상대가 우리와 공평하게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 분명 그때 가뿐하게 우릴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참나무 가문 가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복잡하게 됐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아니게 됐네. 컴퍼니는 페나코니 분가의 주모자로 그를 지목하고 은하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가족을 대표해 소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지. 그리고 심판을 위해 사건을 피어 포인트로 넘겼네. 하지만 가족은 즉시 그를 포함한 질서의 잔당을 적으로 밝히고 이 소란이 내부 반란이라 주장하고 있네. 이렇게 된 이상 컴퍼니도 가족 내부의 일에 개입할 수 없을 턱. 다들 저마다의 계략이 있는 듯하군요. 그럼 로빈 씨는 어떻게 되나요? 로빈 씨도 썬데이 씨도 조화의 축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게다가 친남매인데. 장군님,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그 소녀에겐 뜻밖의 재앙이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지. 우리 연맹은 중재자로서 가족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설득할 것이네. 때가 됐군. 컴퍼니 고위직과 차기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두 함께 가서 참관할 생각이 있는가? 장군님의 초대라면 얼마든지요. 게다가 우주를 아우르는 중대한 사건이니 열차팀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컴퍼니가 저희를 반기지 않는다면... 그럴 리가. 컴퍼니는 은하열차가 페나코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했었네. 그러니 반기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 게다가 은하열차처럼 듬직한 참관인이 있다면 논의도 한층 더 순조롭게 진행될 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분부대로 할게요. 아, 전 그런 자리는 딱 질색이라서요. 방에 가서 짐 정리나 하고 있을게요.
괜찮으니 가보게. 이곳에서 나서는 건 나와 히메코로도 충분하니. 전 우선 열차로 돌아가 볼게요. 차장이 저희를 걱정하고 있을 테니 가서 상황을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부탁할게. 넌 어떡할래? 나랑 웰트와 함께 갈래? 아니면 다른 할 일 있어? 좋군. 이유는 모르겠지만 컴퍼니 대표들이 반드시 자네를 참관시키라고 했지.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 따라오게나. 논의 장소는 호텔 로비라네. 모두 날 따라오게. 어벤츄린 씨와 토파즈 씨도 왔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제시카 쾌 레이시오 교수네. 심상치 않군. 오랜만이군요, 은하열차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부장군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번 협상은 분명 서로가 만족할 만한 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죠. 오, 뭔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군. 그럼 얘기해보겠나? 물론이죠. 토파즈, 네가 얘기할래? 네, 맡겨주세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소식이에요. 전략투자부 핵심 업무팀 심사 결과 절대다수 팀원의 동의로 다음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우주평화에 대한 오랜 고려 끝에 전략투자부는 히어포인트 본부의 승인을 받아 컴퍼니를 대표하여 페나코니의 주권에 대한 주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가족의 페나코니 재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그건... 재미있군. 솔직히 컴퍼니 입장에선 딱히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전 노조의 장기적인 발전을 놓고 보자면 이득이 엄청나지. 컴퍼니의 입장 표명은 끝난 건가? 그럼 이제 우리 차례군. 화케와 지니어스 클럽도 페나코니의 이번 지향을 눈여겨보고 있었어. 결국 양측은 합의 끝에 페나코니 재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천재한테 듣도록 해. 이제 네 차례야, 스크로룸 씨. 내면의 정신세계에 대해 끝없이 탐구하는 유기 생명체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군요. 무기 생명체에게는 꿈을 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능 펄스가 활성화되고 영감 회로가 가동되면 전 상상이라고 정해된 상태에 진입하게 되죠.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따뜻하고도 눈부신 불꽃이 떠오릅니다. 그 화염이 지능의 본질이자 고온에서 촉발된 영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어쩌면 우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안에 담겨있을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제게 그건 사고체계가 반사해낸 닿을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페나코니의 업적을 이해한 후 그 화염이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답니다. 파트너들과 토론을 거친 끝에 저희는 시뮬레이션 우주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꿈 세계와 기억의 영역이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문으로서 지식학회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뿐만 아니라 우린 이미 컴퍼니와 기억의 정원에 연락해 그들의 연구 협조 동의도 받아냈어. 페나코니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을 대신해 정말 기쁘군. 우주 전역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와 우둔한 머리가 모두 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니. 그렇지. 특히 지니어스 클럽 회원들이 이런 세속적인 연구에 관심이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군. 됐네.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니 그만이지. 이 친구를 꼭 데려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네요. 모두가 페나코니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쁘군. 부디 다음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네. 페나코니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열차팀, 혹시 다른 고민이 더 남았는가? 저희의 가장 큰 소원은 평화예요.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죠. 좋군. 모두 근심이 없다면 나도 이만 가보겠네. 뒷일은 우리 연맹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여정을 이어가게나. 이제 페나코니에도 걱정할 일은 없을 테니
우리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 동의하네. 그럼 너희는 먼저 열차로 돌아가. 체크아웃은 마치 세븐스를 데려오는 길에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블랙스완 씨, 제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역시 항법사시네요. 지금까지 계속 곁에 있었던 건가? 뭐, 어찌됐든 난 이 친구와 함께 열차에서 마치 세븐스와 널 기다리고 있겠네. 이만 가지. 이로써 페나코니 여정도 무사히 끝났군. 페나코니 여정도 이제 끝이군. 이 정도면 무사히 끝난 거지. 모든 게 페나코니의 영웅 니 덕분이야. 다들 니 정직함에 감동하던걸. 이제야 모든 일이 해결됐네. 그렇지? 마지막엔 잘했어, 친구. 페나코니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을 대신해 정말 기쁘군. 우주 전역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와 우둔한 머리가 모두 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니. 이제 모두 모였네. 그럼 지금부터 항로 회의를 시작하자고. 다음 역을 결정하려는 거지. 어떻게 투표로 진행하나? 진정의 카우보이, 우린 손님이니 저들의 결정에 따라야지. 내가 설명할게. 부트힐과 블랙스완 씨는 각자 사정이 있다며 열차팀에게 일시적으로 동행 요청을 해왔어. 다들 알다시피 은하열차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승객을 거절하지 않잖아?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당분간 우리와 함께 여행할 거야. 열차가 시끌벅적해지겠네요. 근데 블랙스완 씨, 열차 안에선 기억하는 자의 능력으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알겠어, 마치 세븐스 씨. 약속할게. 휴식 시간만큼은 네 방에서 날 볼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겁주지 마세요. 자, 그만들 해. 서로 인사도 마쳤으니 항로 회의를 계속해보자. 우선 사장으로서 너희에게 정말 고마워. 너희가 페나코니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나도 미하일과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을 끝내 몰랐을 거야. 그들이 겪은 일은 안타깝지만 다들 각자의 소원을 이뤘을 거라 믿어. 전부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이번 항로 회의의 핵심, 다음 역을 결정할 시간이야. 지금까지 나온 선택지를 소개해줄게. 첫 번째는 히메쿠가 선택한 해양 행성 루샤카야. 행성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 곳이고 다양한 수생 종족이 정착해 살고 있지. 무명객 미하일의 고향이기도 해. 두 번째는 웰트가 제안한 마노의 세계 멜로스탄이냐. 소문에 따르면 스텔라론 재앙의 시발점 중 하나이자 미의 이드릴라가 승천한 곳이기도 해. 지금은 불멸의 미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행성이지. 세 번째는 에도성이야. 광활한 이온 폭풍 해일 구역에 숨어있는 행성인데 지금은 반물질 군단의 침략을 받고 있다고 해.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구조 요청이 끊겼고 컴퍼니는 우리가 상황을 확인해주길 바라고 있어. 마지막은 블랙스완이 제안한 유리벨트 파트레비아야. 절멸대군 제피로에 의해 완전히 유리화된 거대 행성 벨트지. 지금은 비의 연극인 극단의 유명 지부 중 하나가 된 것 같아. 우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고르겠어. 지금부터 각자 가고 싶은 목적지를 고른 다음 투표로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자. 미샤와 미하일의 고향. 페나코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 미래의 무명객으로서 어떻게든 그의 고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동의하네. 하지만 그 행성은 스텔라론 재앙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 소문에 따르면 육지는 사라지고 주민들도 다 바뀌었다고 하더군. 히메코 언니 말도 맞지만 듣자 하니 에도성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무명객으로서 그들을 먼저 돕는 게 맞지 않을까? 마치 세브스 말이 맞아요. 갑자기 전환 신호가 끊겼다는 걸로 봐선 이미 늦었을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루샤카별이 3표,
애도성이 두 표. 이미 결론이 난 것 같네. 다음 역은 해양 행성 루샤카별이야. 그럼 이만 항로 회의를 마칠게. 가서 항로 워프 매개 변수를 조절할 테니까 다들 우선 쉬고 있어. 워프가 시작될 때가 되면 이 차장이 방송으로 알려줄게. 워프를 기다리는 동안 뭐라는 게 좋을까? 나랑 얘기하지 않을래? 이쪽이야.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아휴, 지난 몇 차례의 개척 여정이 좀 무서웠잖아. 걸핏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이야. 이제는 가볍고 재밌고 따뜻하고 귀여운 모험이 시작될 때도 됐다고. 너도 이리 와서 같이 기도 좀 해.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점점 더 뛰어난 개척자가 되어가고 있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네. 겸손 떨 필요 없네. 자네가 성장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 한때 수많은 전사들과 알고 지냈지만 내 고향에서 자네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이는 최소 S급 정도는 되었다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어도 다음 여정에서의 활약을 기대하지. 그러고 보니 페나코니가 나와 함께한 첫 개척 여정이었지? 걱정 마. 열차에서 함께할 날이 앞으로도 많으니 이런 기회도 자연히 많겠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일찍 쉬어. 이럴 때 푹 쉬어두지 않으면 몸이 축날 거야. 아직은 어려서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지도 몰라. 은하열차는 정말 편안하지만 소소한 불만사항이 하나 있어. 너희 열차에는 왜 입에 쫙쫙 붙는 음료가 없는 거야? 메가주스가 없다면 뭔가 다른 음료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를테면 화이트잼 같은 흔한 것들 있잖아.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처럼 건장한 레인저까지 12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아, 몇 년 동안 생고생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좋은 곳에 묵으려니. 요후, 기분이 좋네.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진지한 대답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알겠어. 왔어? 창문에 비친 네 그림자가 뭇별과 어우러지니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네. 어때? 이번 좋은 꿈 여정은 마음에 들었어? 호기심이 상당하네. 그런 기억은 나도 참기가 어려운걸. 그럼 이제 그 소소한 작별 선물을 돌려줄래? 더는 못 기다리겠는걸. 그게 아니라 네 기억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것 뿐이야.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내게 사과할게. 사실 내게 준 작별 선물은 기억의 영역 나침반이 아니라 빈 광추였어. 우리가 처음 꿈세계 호텔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네 동료들에게 소지품을 하나씩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것과 비슷한 기능이야. 그걸 사용하면
언제든 널 감지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즉시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야. 광추는 굳은 사상을 봉인하는 빛의 절편이야. 이 빈 광추도 마찬가지지. 그건 네 기억을 가장 생생한 형태로 기록해. 그런 다음 내 손 안에서 유일무이한 기억이 되지. 세상 만물은 정신과 영성의 힘에서 비롯돼. 그 힘이 바로 기억이야.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세계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억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기쁘거나 슬픈 기억과 가볍거나 무거운 기억처럼 힘이 담긴 일부 기억만 추출할 수 있어. 하지만 넌 달라. 기억은 미래의 그림자야. 내겐 그 그림자 속에서 단 하나뿐인 네 가치가 보여. 넌 세계가 놀랄 만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기억은 우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출 수 있어. 그리고 그 기억은 이 창밖의 무별처럼 반짝일 거야. 정말 귀엽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간단해. 오직 너만이 가족의 성대하고도 화려한 꿈속에서 모든 걸 직접 경험했거든. 답을 알려줄 테니 서두르지 마.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 친구들을 봐. 다들 다음 목적지를 학수고대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 지금 이 모든 걸 말해버린다면 흥이 깨지지 않을까? 난 네가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처럼 완벽한 시기를 고를 거야. 어둠이 짙어지거나 네가 잠드는 매 순간이 가장 적당할지도 모르지. 차라리 밤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 네가 편하게 꿈꿀 수 있도록 촛불과 향, 침대를 준비하고 그 답을 침대맛 이야기 삼아 들려주며 널 채워줄 테니까.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가 곧 워프를 시작합니다! 꽉 잡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드디어 출발하려나 보네. 저 멀리 빛나는 기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참, 빈 광추로 너에게 장난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가지 알려줄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야. 인생은 기억 말곤 아무것도 없는 돌고 도는 미궁이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 알겠지? 엠버력 2158기이자 기원의 첫 해. 우주는 자신에게 맞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꿈의 땅 페나코니에서 타오른 음모의 불씨는 매섭게 타오르기도 전에 클리포트 모루의 불꽃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어야 할 자와 죽은 자는 늘 그렇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산자도 단잠에 빠진 채였다. 모든 사람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은하는 기원 초마다 느낄 수 있는 활력을 뿜어냈는데 그 대가는 한 남매의 보잘 것 없는 슬픔이었다. 아이는 태어나고 항성은 소멸하며 은하 궤도는 펼쳐져 있다. 은하 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된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개척의 여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시간이 되었다.
셀 수 없는 유성이 오늘 밤에 하늘을 갈랐어. 만약 옳은 유성을 선택하면 그 유성이 소원을 수천 수백의 세계로 데려갈 거야. 이제 편안함이 느껴지지? 그렇다면 침대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데이 씨와의 전투에서 열차 팀뿐만 아니라 페나코니 모두가 패배했고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도 긴장하지 마. 끔찍한 현실이지만 아직 만회할 길은 있으니까. 너에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거든. 나도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고. 이제부터 난 네 모든 기억이 담긴 빈 광추를 사용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내게 다시 들려줄 거야.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똑똑한 너도 아마 눈치채겠지. 네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허점 뒤에 한 줄기 희망이 숨겨져 있어. 그럼 준비됐지? 혹시 기억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차가 워프를 시작했을 때 낯선 꿈 세계로 보내졌잖아. 어찌된 일인진 알 수 없지만 그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이 널 출구로 인도해줬어. 레버리 호텔에 도착한 너희는 그곳에서 미샤를 만났고 컴퍼니 사절 어벤츄린 씨와 갈등을 겪었어. 이번에도 아케론 씨 덕분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 그 이후 꿈세계에서 반디 씨를 구한 넌 그녀와 함께 페나코니 곳곳을 둘러봤어. 그러다 3포로 변장한 스파크를 만났고 우연히 어린아이의 꿈에 빠졌지. 난 죽음의 소나기에서 두 사람을 구했지만 반디 씨는 현실로 돌아가지 못했어. 진실을 눈치챈 그녀가 널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 바람에 예상치 못한 죽음이 더 빨리 일어나고 말았지. 더 끔찍한 건 곧바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두 죽음 사건 때문에 너희는 좋은 꿈 이면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했어. 두 사람의 정보부터 입수하려 했지만 수확이 없었지. 그런데 오히려 갤러거 씨로부터 시계공에 관한 정보를 듣게 돼. 한편 그 시각 어벤츄린 씨도 남몰래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는 너희를 이용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지. 아케론 씨는 격전 중에 검을 뽑아들었고 부득이하게 공허의 사도라는 신분을 밝히게 됐어. 그 일격으로 어벤츄린 씨가 쓰러지고 좋은 꿈과 초기 기억의 영역을 이어주던 통로가 열렸어.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한 너희는 죽음이 깊은 잠이라는 것과 꿈세계, 스텔라론, 벨보이 미샤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됐지. 너희는 썬데이 씨, 로빈 씨와 흩어져서 스텔라론을 봉인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 그런데 뜻밖에도 썬데이 씨와 꿈의 주인에겐 다른 계략이 있었지. 방법이 없었던 너희는 결국 조화의 축제 무대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치게 돼.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야. 너희는 그를 꺾었고 개척은 질서를 무너뜨렸지. 페나코니도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어. 몽환적이고 파란만장했던 페나코니 여정은 여기까지야. 넌 이미 뭔가를 눈치챘을 거야. 그렇지? 이 이야기에는 알려진 정보와 반대되는 치명적 허점이 존재해. 미샤, 이제는 시계공 씨라고 불러야 할까? 그는 꿈방울 속 기억이지만 개척의 의지를 품고 꿈방울을 벗어나 페나코니에서 모험을 펼쳤어. 안타깝게도 미샤는 특별한 기억의 영역 밈에 불과해 개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든 간에 그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지. 기억의 영역에서 탄생한 생명은 현실에 나타날 수 없어. 그런데 넌 어떻게 현실 속 레버리 호텔에서 그를 만난 걸까? 답은 간단해.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모순되는 치명적인 허점인 거지. 즉, 이 기억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꿈 세계에 있다는 거야. 일어나 잠꾸러기. 이 끝없는 꿈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우린 답을 찾게 될 거야. 곧 워프가 시작.